네, 동시호과학관 여유 있게 보겠습니다. 현재는 3시 24분 26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5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쪽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반등의 움직임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입니다. 닷새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는데요. 그동안 워낙 깊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반등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요, 0.5% 정도, 지금은 0.47%로 막판에 약간 탄력이 좀 더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2369.29포인트, 2370선 부근에서 막판 줄다리기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거래일 대비로는 10포인트 정도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변동 폭이 오늘장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장중 내내 플러스권의 흐름은 유지가 됐습니다. 2360에서 2380선 부근 왔다 갔다 했는데 딱 그 중간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좀 출렁거림이 나오다가 한 10시, 11시 구간 이후로는 밋밋하게 흘러갔죠. 760선 부근만 맴돌았는데 현재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 오른 수준이고요. 759.40포인트, 760선 부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은 나란히 닷새 만에 제한적인 반등 흐름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막판에 좀 변동성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상한가 종목도 많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도 꽤 나옵니다. 지수가 오르는데도 이렇게 개별적인 뉴스로 인해서 하한가 종목도 있네요. 거래소 총 세 종목 있는데요. 덕성 우선주하고요. 화천기계, SJM 홀딩스 거래소 상한가 불 들어온 종목입니다. 코스닥으로는 LMS,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양지사, YTN, 썸에이지 이렇게 총 다섯 종목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확실히 좀 개별 모멘텀이 반영되는 장세라는 게 인수합병이라든지 혹은 M&A, 뭐 경영권 논란 이런 종목, 이런 이슈가 있으면 상한가 들어갑니다. 화천기계가 대표적이고요. 이 종목은 경영권 분쟁 소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YTN 같은 경우도 피인수와 관련된 부분들 부각되면서 오늘장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인 재료 있는 종목이 썸에이지입니다. 상한가에 결국에는 들어가네요. 장중에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다가 이 2시 구간대 이후로 슈팅 나오면서 상한가 안착하는 흐름 보여줍니다. 100만 주 넘게 현재 잔량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장 모멘텀입니다. 이 데카론 GBI가 공개됐다라는 소식에 데카론 이 글로벌 출시가 임박하면서 점점 더 이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래 들어서 이 게임주들은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우마무스매 논란으로 인해서 한 차례 홍역을 앓다가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 네오위즈는 오늘장에서도 증권가의 호평을 받으면서 상승불을 켜기도 합니다. 주가 출렁거림이 최근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타아시아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도 인수합병 이슈네요. 제3자 유증을 했는데 유증이 원인이 다른 탑업인 증권 취득을 위해서라고 하고요. 프리미아타라는 브랜드를 인수하려고 한답니다. 이 재료가 호재가 되면서 오늘장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입니다. 유증 어떤 종목에는 또 독이 되기도 하죠. IQ입니다.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 3자 배정 유증하는데 여기에 최대 주주가 참여를 한 30% 정도밖에 안 한답니다. 아, 3자 배정 유증이 아니고 주주 대상 유증입니다. 그래서 일반 유증 진행을 하는데 800억 규모라고 하고 또 최대 주주의 참여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점이 악재로 꼽히면서 하한가에 들어갑니다. 유증 이슈로도 이렇게 뚜렷하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IQ어 유일하게 하한가 들어가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은요. 장 초반부터 이 모빌리티 로드맵 어제부터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키워드였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ETF 관련된 종목군들 연일 상승세 타고 있고요. 또 후반에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쪽이 이쪽 비철금속이라든지 철강 쪽으로 상승 분위기 나타납니다. 금 관련해서 꼽히는 황금 ST가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황금 ST가 오늘은 스테인리스 강 전문
해주는 생산업체다.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황금 ST 오늘장에서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섹터 내에서 포스코가 침수되고 또 이 현대 BNG 스틸도 산재로 인해서 가동이 멈추면서 스테인레스 강 만드는 중소형 철강 섹터가 상당히 강합니다. 뭐 문배 철강도 지금 8%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 종목이 양봉이 깁니다. 오늘 장 초반에 거의 보합 정도로 출발해서 점차 강합니다. 대양금속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스틸도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중소형 철강 섹터 그리고 비철금속 쪽에 대창, 이구산업 이런 종목분들도 같은 흐름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5% 안팎의 상승권 강한 흐름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금강철강 연일 급등을 하는 종목인데요. 어제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에 2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비슷한 흐름 그 맥락에 동참한...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올라도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하루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권 내 흐름이었고요. 뭐 미국 증시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반등했는데 딱 그 정도 수준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돌아왔네요. 그러면요. 주변국 증시 흐름에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 휴장이었고요. 오늘장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일본 증시도 상승 마감했는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전국 탓에 상승 탄력은 제한됐습니다. 0.44% 오름세 나타내면서 27,688.42엔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제한적인 상승 움직임 나타냈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 보합권에서 줄다리기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전강 후 약입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승분을 대부분 내주면서 약세 전환이 임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살짝살짝 하락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년 만기 LPR을 발표하는 날이죠. 그런데 동결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 안 좋아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동결을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다라고 해석하는 현지 언론의 분위기고요. 오늘 장 초반에 강보합권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좀 시큰둥해졌네요. 그래서 전일 종가 수준 0.07% 오른 데 그치면서 3,117.6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 0.5%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총 정리하면 일본과 중국 증시 강보합권 정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뭐 크게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한중일 나란히 오르긴 올랐고요.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와 같으면 어떡하지? 장 초반에 빠지다가 장중에 또 상승 전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좀 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래도 무난하게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1390원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원 10전 하락하면서 1389원 5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오늘 국내장 FOMC 발표를 이틀 앞두고 상승했는데요. 네, 시장 긴장감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그간 낙폭에 비하면 조금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그럼 오늘 마감 시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5% 정도 상승했고요. 12포인트 올려서 2,36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1%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어 왔는데요. 계속해서 2,360선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2,370선을 놓고 계속해서 지수는 줄다리기 해갔고요. 마지막에 2,367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가장 뚜렷한 하루였는데요. 네,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 나왔습니다. 개인이 가장 크게 팔았는데요. 개인이 마지막까지 2,227억 정도 순 매도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786억 정도 매도 우위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뚜렷하게 샀습니다. 끝까지 2,828억 정도 매수세 지켜주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상승 불켜는 섹터가 더 많은 채로 장 마쳤는데요. 가장 먼저 철강금속 섹터, 네,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동시효과 구간에서 보험 섹터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보험 섹터가 3%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이어서 섬유회복 섹터가 2.8% 넘게 올랐습니다. 네, 관련된 이슈로는 FNF가 상승세도 보였고요. 또 BYC가 네,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크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운수창고 섹터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항공주들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 강하게 들어오면서 2.5% 올리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철강금속 섹터와 기계 섹터 동반해서 2.3% 이상 올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 섹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의료정밀업종 부진했는데요. 0.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특징적으로 SD바이오센서가 장중에 신저가 기록하면서 하락으로 우위했고요. 이어서 의약품업종도 부진했습니다. 0.38% 정도 내렸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오늘 전기전자업종 0.2% 넘게 빠지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막판에 다소 혼조세 양상 보였는데요. 가장 먼저 반도체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네,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장 마쳤는데요. 마지막에 네, 매도세 더해지면서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55,800원 찍고 장 마쳤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는 5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2.2% 넘게 빠지면서 88,000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일부 종목들만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어제 크게 낙폭 만들면서 오늘은 다소 반등세 보였습니다. 오늘은 1.2% 넘게 올리면서 483,500원에 장 마쳤고요. 반대로 LG화학은 부진했습니다. 0.8% 가까이 하락하면서 63만원에 장 마쳤습니다. 반대로 삼성 SDI 네, 유일하게 가장 크게 상승불 켰는데요. 4.2% 넘게 올리면서 634,0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가는데요. 현대차가 1.49% 하락하면서 198,500원 터치했고요. 또 기아도 역시 부진했습니다. 막판까지 약보합으로 거래되면서 0.5% 내린 8,400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하는 흐름도 보였는데요. 막판이 다소 부진한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장 마쳤습니다. 네이버가 보합액 거래 마쳤고요. 218,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도 네,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0.15% 하락하면서 65,300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 들어갔고요. 오늘 1.1% 넘게 하락하면서 80만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항공주 소식인데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는 끝났다는 발언을 해서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미국장 항공주들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백악관에서는 이러한 발언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국내장에서 항공주들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항공이 가장 크게 상승 탄력 좋았는데요. 7% 넘게 올리면서 16,00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진에어도 역시 7%대 상승 탄력 보였고요. 18,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3%대 상승 마감했고요. 티웨이항공도 2.6% 가까이 올리면서 1,9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철강주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중소형 철강주들 막판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해복구 작업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전망에 중소형 철강주들을 수혜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현대제철 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철강 수급에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이스틸이 6% 넘게 올렸습니다. 4,795원에 장 마쳤고요. 황금 ST가 가장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10% 넘게 올리면서 8,750원에 장 마쳤고요. 이어서 문배철강과 대양금속, 대창과 현대비엔지스틸까지 연속해서 상승 탄력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먼저 보시면 네, 전거래일 대비 1.12% 올려서 8포인트 오른 760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막판까지 760선을 두고 눈치 보는 장세 보였는데요. 장 초반 1%대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이후에는 760선에서 계속해서 등락 반복했습니다. 막판까지 760선 안착하는지 이런 눈치 보기 장세 보였는데요. 결국은 760선 안착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폭을 점차 키워왔는데요. 네,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62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이어서 918억 매수 우위로 장 마쳤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홀로 끝까지 매도했습니다. 개인 쪽에서 1,344억 정도 매도세 들어오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네, 대체로 상승 불켜는 종목들 많이 보였는데요. 가장 먼저 바이오주들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보합의 거래 마쳤고요. 67,50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0.29% 올리면서 68,000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HLB는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3.5% 가까이 올리면서 43,050원에 장 마쳤고요. 반대로 알테오전 홀로 다소 부진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막판까지 약보합으로 거래되면서 53,000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LNF가 연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0.8% 넘게 하락하면서 21만 4,900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도 다소 부진했습니다. 0.9% 넘게 하락했고요. 13만 100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은 기관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2% 올리면서 10만 2천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게임 섹터 오르는 분위기였는데요. 게임 우마무스메 악재로 어제 급락했던 카카오 게임주도 오늘 반등세 연출됐습니다. 막판까지 상승불 지켜줬고요. 1.75% 오른 46,40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도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2% 올렸고요. 55,700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엔터주 가운데 오늘 JYP 엔터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엔터주도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JYP 엔터도 1.6% 넘게 올리면서 62,300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 좋았는데요. 먼저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자율주행 서비스 외에도 로봇을 통한 물류 혁신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내년부터 무인 배송을 제도화해서 앞으로 로봇을 통한 무인 배송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최근 로봇 ETF 상장 소식에 이어서 정부의 모빌리티 산업 혁신에 오늘 로봇주들도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로보티즈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18% 넘게 오르면서 26,250원으로 상승 지켜줬습니다. 이어서 에브리봇도 상승 탄력 좋았습니다. 8.6% 넘게 올렸고요. 21,35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로보스타도 8%대 상승세 지켜줬습니다. 21,600원에 장 마쳤고요.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진 로봇도 그리고 7%대 상승 탄력 좋았습니다. 이어서 로볼로브와 휴림로봇과 유일로보틱스까지도 상승탄력 지켜주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전거래일 대비 0.2% 정도 올렸고요. 0.6포인트 오른 30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개인이 752계약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404계약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홀로 두드러지게 팔고 있습니다. 1,152계약 정도 순매도하면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